위치가 확실히 좋고 골끝이 뛰어나니까 그런 회전 수가 좀 걸리니까 많이 그래서 타자들이 좀 타이밍에 맞았다는 생각해도 다 조금씩 늦고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변화구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타자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한 것 같고 그 안에서 직구가 좀 더 힘있게 날라와서 좀 더 좋은 피칭을 하지 않았나. 각자 팀에 맞춰서 이렇게 승부를 한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와 카운트 잡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상대팀 타자들이 제가 봤을 때 슬라이더를 좀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부천이 공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좀 교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부천이 골이 진짜 좋았어요. 근데 포크볼을 오타자한테 많이 썼는데 경민이 형한테 두 개 맞아가지고 두 개 맞긴 했는데 끝까지 세 번째 터지는 게 또 던지더라고요 부천이. 그래서 아 그런 결정을 보고 대단한 투수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뭐가 한 가지 꼽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그래도 중간에 이규션이가 정말 저는 공부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정말 공부한 거 꺼내시라고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투수진이 좀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열미네가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한 번 얘기하고 오늘 첫 경기부터 이겨서 되게 좋네요. 또 우찬이 형이 잘 먼저 끌어버리자 그냥 타자 끌어버리자고 그런 각오로 시합 때 임했던 것 같아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